하와이를 갔어요. 하와이에 가서 그래서 막 재밌게 놀고 있는데 드림이가 독감 같은 해탈도 오고 막 그래서 즐기지를 못했어요.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마지막 날에 드림이가 조금 나아지고 나아지니까 어떻게 이제 축배를 들고 아, 그 와인도 먹고 하다가 보니까 드림이가 푹 잤구나. 송이의 그때 태명이 원래는 하와이였어요. 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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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안 났어. 되게 복덩이. 복덩이죠. 복덩이. 아, 그럼 어떻게 또 다시 송이 동생 생기는 거예요? 아니, 아니 절대 안 그러시네. 어, 얼마 전에 일본을 다녀오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어, 그러면은 어. 오사카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오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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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안. 비둘기가 갔다 왔어요. 아, 그래요? 예, 예, 예. 아, 다짐했구나. 지금 뭐 다 마무리됐구나. 자, 이번에 한때는 무대에서 철없는 꼬마 캐릭터로 초통령이라는 소리 좀 듣는가 싶더니 이제는 나이가 들어서 NG 따라가다가 가랑이 찢어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야? 젊은이 추종자 하하 점추 점추 자가 이제 MBC 연예대상 최우수상 대상 빼고 다 받았잖아요. 맞습니다. 개인 대상 빼고 다 받았네. 하나 받았네. 갑작스러운 호명에 많이 아, 진짜. 아예 뭐, 놀랐던데. 예. 쇼 버라이어티 부문 남자 최우수상 놀면 모하니의 하. 하하 축하합니다. 놀면 모하니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는 하하 씨는 예능 상상을 못했고 생각을 아예 못했어요. 왜냐면 쟁쟁했어요. 예, 네. 너무 쟁쟁했고 후보들도 네. 예. 쟁쟁한 후보가 누구누구예요? 그때 세영이. 양세형이 동민이 그리고 하하. 저 제가 근데 또 마지막이었고 앞에서 쟁쟁한 분들이 많네. 조롱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니야. 정말 MBC에서 긁어보았어. 왜 괜찮았어. 나쁘지 않았지. 느낌이 엄청 싫었는데 왜. 좋았어. 제일 쟁쟁했어. 네, 아 정말로. 아니 뭐 사실 이제 그 30대 때 봤던 상하고 네. 40대 넘어서 받는 상하고 좀 의미가 좀 달라요. 그죠? 그쵸. 매년 이렇게 고맙지 않아요? 일하는 게? 아 너무 감사하죠. 매년 감사하죠. 매년 고맙지 뭐. 써놓고 감사하죠. 고생은 진짜. 프로 판 멀리기 선수입니다. 하하. 아. 현재 기준 뭐 무려 13개 소속에서 활동 중이라고요. 그러니까 13개. 하고 고깃집도 계속하고 있고. 지금 네, 그렇죠. 뭐 고깃집 하고 있고 김종 씨랑 같이 고깃집 뭐 콰넨터 뭐 그다음에 패션 브랜드 하나 그다음에 스컬이랑 하는 레강평 레게보이즈 원타 그다음에 유튜브 네, 그다음에 또 트위치 하축단이라고 축구팀 사비라는 체육관 다니는 사비방 농구 농구하고 뭐 다스리 포에버라고 있어요. 패션 브랜드는 어떤 걸 하고 있어요? 아 저 안경을 하다가 참 잘 됐었어요. 이상민 씨하고 협업이지. 아니 아니 상민이 형한테는 제가 이제 무한 네, 협찬했고 아, 어떻게 안경 똑같더라고. 그래서 우와. 좀 리더들이 패션인데 안경 똑같아. 네 맞아요 맞아요. 맞아. 저랑 똑같죠. 예 네, 똑같죠. 그리고 그 안경 안에 눈도 똑같아. 눈이 작은. 아, 눈까지 포함이에요. 이게 조금 신기한데 저기 개코의 장인어른. 이랑 같이 만 그 원래 만들었던 그 솔방회라고 있는데 다디오 개코? 네. 개코장이라고는 뭐래요? 뭐 만나서? 솔 그냥 술 마시는 거예요. 아, 개코장입니다. 사모임 사모임. 사모임. 개코는 나와요? 개코 안 나오죠. 개코는 안 개코 있지. 사실은 개코가 내가 여기에 회원인지 모를 거예요. 단체방을 뭐만 하면 뭐만 하면 단체방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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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사람 좋아하시고 다리 넓어. 사람 좋아하고. 그게 다 저희 어떤 일이에요. 또 다 일이고. 아, 그래. 예, 또. 아니 근데 그래. 단체방 만든 거 그렇게 좋아하시면 어? 뭐 막 헷갈리거나 이러잖아요. 단체방. 아, 헷갈리죠. 좀 많으면. 단체방.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게 예를 들면 이렇게 만약 방을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나는. 도현이가 불편할 수 있는 얘기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렇게 넷이서 또 파요. 와. 알아. 알아. 이렇게 많아서. 하나의 그룹에서 한 네다섯 개가 이렇게 파요. 아. 내려왕이네. 심지어 재석이 형 없는 방도 있어요. 어, 그지? 왜냐면 이게 내가 누군가를 뭐 이렇게 왕따 시키는 웃다가 아니야. 실수할까봐. 그래서 더 헷갈릴 텐데. 엄청 신중하게 합니다. 이름 다 적어놔요. 어린애들 방 뭐 이렇게. 약간 돌 형님들 방 이렇게 그냥 놔둘 수 있어. 그러면은 형아도 모르게 형아만 없는 방에 있을 수 있잖아요. 아, 그럴 수 있지. 그건 어쩔 수 없지. 나 있겠지. 이렇게 던져. 그것도 사실이더라고요.
그럼 그건 저 없는 방이 있어요. 그치, 그치. 네. 그럼 그러면 안, 그건 안 서운하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나도 그랬으니까 이해해. 되게 당황스러웠을 때는 내가 어느 날 방송에서 세찬이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여보세요 세찬아 뭐하냐? 그러니까 아 형 저 술 마시고 있어요. 근데 저 뒤에서 소민이 웃는 소리가 들려. 그러더니 저쪽 뒤에서 내가 아는 작가들이랑 PD들이 막 웃고 막 그래서 소리 소민만 소리 들리는 거예요. 너 어디야? 근데 나 형 그냥 소민이랑 한잔 하고 있는데요? 근데 한잔하는 분위기가 아니야. 회식이야. 그래서 숙기 봐라 이러고 내가 전화 끊고 바로 세석이한테 전화 걸었어. 형 지금 애들 모이고 있어요. 알아. 뭐야?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만 빼고 뭔가가 움직이는 게 이럴 때는 서운하지. 그 방 이름 허동은 X 막 이런 거. 자, 요즘 하하 씨가 엔지들 사이에서 새로 생긴 별명이 있다고요. 일단 뭐 트위치가 거기가 이제 진짜 젊은 애들 젊은 베이스죠. 메카잖아요. 그 유행어의 어떤 코어가 있는 데고. 근데 제가 거기에서 꼰대부터 시작해서 MZ들한테 네. 하저씨? 하저씨. 하저씨. 그다음에 되게 열받게 늙은 석박지라고. 그거는 되게 기분 석박지는 별로 기분 안 나. 그거 반찬인데 그거. 맛있는데. 가만뒀어 반찬이냐. 앞에 늙은이 붙으니까 되게 늙은 석박지. 늙은 석박지. 그다음에 공중파색. 이게 뭐해. 이게 기분이 되게 너무 재밌어. 너무 이방이 된 느낌. 와 너무 웃기다. 트위치에서. 아니 공중파를 아주 많이 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지. 니네가 여기, 그러니까 그거를 형. 그 와중에 또 뭘 걸지 마요. 아니, 내가 여기 다 공중파 사람이에요. 만약 예를 들면은 새삥 춤을 우리가 쳤어. 그럼 댓글이 이렇게 달려. 아, 이제 새삥 마지막이구나. 뭔지 알겠지? 공중파가 뭐, 그래. 스모크를 치면 여기서 마지막.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약간 그런 식으로 된 거예요. 바로 하면 야 이거 배렸다. 이제 끝났다. 그거 버려라 이렇게 되는 거기 그렇게 저 조롱이 난무하면 나도 좀 한번 들어가. 내가 조롱 부르는 거 최고 아니겠어? 그리고 공중파 끝판왕이잖아. 공중파 끝판왕. 아니야. 근데 여기 와서도 되게 열받아. 공중파를 와서 너 공중파 새끼 얘기 들으면서 뭐 어떻게 활동을 하냐 해서 아니 형 그냥 나는 내가 또 대표해서 그들과 맞짱을 하면 뜨려고 한다. 근데 갑자기 재석이 형이 네가 왜 공중파 대장이야? 그러니까 뭐 여기 와서도 인정 못 받고 거기서도 인정 못 받고 이방인이야. 나는 이방인이 된 거야. 너무 열받아. 근데 우리 하하 씨가 요새 늙어가는 본인의 모습에 정뚝떨이라고. 네. 제가 햄버거를 되게 좋아해요. 원래 시켜 먹다가 그날은 제가 직접 갔어요. 갔는데 다 달라진 거예요, 시스템이. 뭐가? 카운터에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다 키오스크. 키오스크야. 다 키오스크야. 키오스크인데 저는 되게 친절한 사람이거든요. 제 앞에 어떤 할머니께서 되게 곤란해하시고 힘들어하셔서 제가 할머니 제가 좀 도와드릴까요? 제가 이제 뭐 시키시겠어요? 이제 할머니 속도랑 내 속도랑 비슷한 거야. 얘는 뭐야? 손이를 망치고 앉았고 말이야. 할머니가 네가 왜 날 도와줘? 그렇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왜? 나도. 네. 내가 이제 뒤에 줄이 기니까 얼마나 조바심이야. 그렇지. 빨리 나 하잖아. 그치 이제 타고이지. 나 틱톡하지. 다 알아. 나는 다 세련된 줄 알고 있을 거야. 젊은 거 다 하는데. 야 밖에 나서 우동 먹어. 그래 그건 키오스크 아니야. 우동 먹어. 이게 어떤 MZ의 척도야. 그래서 다 못하는 게 보여. 근데 저도 키오스크 할 때는 괜히 그치? 더 빨리 해야 돼. 맞아 맞아. 있어. 손이 헤매기 싫어. 맞아. 다시 뒤로나 다시 시작하면 뒤에 산소 소리가 딱 들려. 얼마 전에 그 4시 반짜리 영어를 보러 갔는데 탁 눌렀어. 7시 게 헤매. 더 닮아야 돼. 닮아야 돼. 7시 게 헤매가 됐어? 와 미치겠다. 아, 내가 누른 게 순수가 누른 거야. 나 솔직히 깜짝 놀랐어 나는. 다시, 거기서 다시 예매만 하고 나왔어. 집으로 왔어. 미안하게. 그때 팝콘도 나왔으면 팝콘만 들고 집으로 올 뻔했어. 이야 팝콘만 들고 나온 거지. 우리 조정식 씨께서 네. 하하 씨의 노화를 옆에서 실시간으로 지켜보고 계시다던데요. 아, 네? 아 그래? 제가 그런 제 얘기를 많이 해요. 형도 아시겠지만 이렇게 걱정이나 뭐 그런 얘기들을 하면 진지하고 결정적인 얘기를 할 때 이제 좀 표정이 불편해지고 왜? 그러면서 자리를 일어나서 화장실을 갔다 온다고 하고 이렇게 딱 오는데 좀 올
그때 그 걸음걸이가 약간 어기적이죠. 어? 어? 그리고 아니 이게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무슨 소리 하는 뭐 하는 거야? 남자들 화장실 같이 이용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거기서 같이 있으면서 봤더니 약간 잔뇨가 좀. 이게 무슨 소리야? 야 얘 무서운 애야. 얘 무서운 애야. 아니 근데 왜냐면 제가 형들이랑 친하기 때문에 잔뇨가 있는 형들은 잔뇨가 있는 형들은 보여요. 왜? 특징이 네. 자주 가고 그리고 짙은 바지를 많이 입고. 짙은 바지 그 정도야. 사실 저는 절대 안 입고. 아직 아니야 그 정도. 절대 안 입고. 바지를 젊다 젊어. 아니 왜냐면 그 전립선이요. 이게 남자들한테만 있는 기관인데 그게 이제 사이즈가 한 20g 정도까지가 정상이에요. 근데 나이가 50대가 넘어가면 커지는 거야. 커지는데 근데 이제 그게 커지다 보니 요도를 눌러요. 요도라는 기관이 눌러버리는구나.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럼 나 어떻게 해요? 하는 내가 보니까 40대면 그게 나타날 증상 아닌데 이게 술을 많이 먹으면 안 좋아요. 운동 많이 해야 돼. 립선에 아주 안 좋아. 그러니까 술을 많이 먹으면 안 돼. 술 많이 먹고 그러면 조금. 예. 그러니까 술을 맨 항상 다리를 꼬고 마셔요. 거짓말 하지 마. 아, 술을 다리를 꼬고 마시다가 화장실을 갔다 와서 이제 벌리고 말리는 거 같아요. 아니지. 너무한다. 내가 보니까. 지금 야망 있는 신. 남이 립선 가지고 너 성공하겠어. 언젠가 내 전립선에 절 한 번 해. 그래, 아유. 그리고 형, 말 나온 게 털도 이상한데 나고. 나는 자꾸 눈썹 하나가 이렇게 길게나. 나는 좀 여기 머리카락이 계속 붙어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내 털이라고. 그게 다 주변을 살피라니까. 요즘 마포의 자동이아빠입니다. 얘가 셋이죠. 우리 하하 씨가. 네. 방송에서 말이죠. 그 자녀 덕을 뭐 좀 보고 있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그렇죠. 지금 뭐 예능을 하나 했었죠. 그죠. 그 송이가 특히 좀 약간 막내가 네 괴물이에요. 90% 정도 가져갑니다. 고은이 제 와이프 별 씨와 저의 가장 좋은 좀 장점 다른 다 가지고 있어. 몰빵으로 받은 특히 끼 부분에서 몰빵되나요 가지고 제작진도 놀래요. 아 얘가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길게도 안 합니다. 딱딱딱딱딱. 지가 근데 그거를 쓸 것만 딱. 예. 편집이 필요 없어요. 마지막에 아기가 그래 볼게. 저랑 둘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남자애들은 엄마랑 있고. 갑자기 남자애들 할 것 하고 그러면 오빠들은 뭐 하고 있을까? 어머. 기립박수. 와. 넘어갔다. 컷 넘어간 것 같아. 다 귀엽게 하고 웃기고 먹방. 아름다운 귀여운 방송쟁이다. 기가 막힌 거예요. 오모모. 이제 반면에 이제 우리 남자애들은 또 귀엽는데 이제 방송적으로 봤을 때는 그냥 그 약간 뭐라고 이제 코딱지만 파고 있는 애들. 그냥 애기들 딱 그 소리 애기. 정말 신경을 안 했어요. 아유. 야 너희들 어린이들 빨리 사장님한테 인사드려. 알겠어. 인사드리고 가야지. 알겠어. 잘 팔아요. 잘 팔아요. 잘 팔아요. 아, 어떻게 저런 말을 해? 아니, 뭐 세상에. 잘 팔아요. 문어를 5분 동안 데칠 거야. 이제 문어 떠날 시간이야. 맞아, 문어야, 안녕. 너 그렇게 해맑게. 그런데 문어 출고하겠다. 안녕, 잘 가. 우리 아버지 마무리 할까요? 우리 아버지도. 어머라. 놀면 뭐하냐, 너 나왔어? 아니야. 저도 몰랐어, 어떤 사람. 아빠. 아. 뭐야? 아빠. 송이야. 뭐야? 오케이. 송이야. 어떡해. 송이야, 갔냐? 너 이제 데뷔 완전 한 거야? 응. 이쪽 길로 가려고? 응. 아빠, 너무 귀여워. 삼촌 이름 알아?
삼촌 이름 뭐야? 맥두기. 집에서 맥두기라고 그러는 거야. 잘 팔을 했을 때 감독님이 얼마나 쾌재를 부르고. 그러니까요. 아, 어떻게 알고 하냐는 거야. 저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제가 저렇게 활약을 하니까 남자애들이 굉장히 그 조급해. 조급해. 아까 키오스크 앞에 있는 나처럼 방송을 쫓기듯이 하는 거야. 네, 쫓기듯이. 아니 근데 여기 셋째가 지금 이제 뭐 연예인병 같은 게 살짝 있어요. 벌써? 살짝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신기해하는 거예요. 자기를 알아보니까. 같이 다니면 저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이제 젊은 친구들이 이렇게 둘러싸이는데 남자애들은 그때도 코딱지 파거든요. 뭘 몰라. 근데 이 송이 이 여자애는 막 이렇게 이렇게 다 해줘. 언제든지 찍게 해주고. 아 사진을 또. 네. 타고난 스타일. 천성이 있네. 천생 연예인이다. 천생. 그리고 저희 마스크 끼고 다니잖아요. 그 그때 당시에도 코로나 때문에 저기를 못 알아보면 살짝 내려. 살짝 내리려고. 아~ 코로나 시국 끝났죠. 살짝 내려. 근데 하지 마. 나는 그게 민망한 거야. 날 알리고 싶어. 근데 뭐 하다가 얘가 그래도 못 알아보면 아빠 왜 날 못 알아보는지 물어봐줘. 아는지 물어봐줘. 순수한 마음. 애기들 순수하니까. 아. 근데 우리 엄마도 그랬잖아. 아, 집안이 진짜 그러네. 어머니는 이제 그 연애병 좀 나으셨지? 완전 나으셨어. 완치하셨네. 송이한테 완전. 그래. 송이한테 다 갔네. 유명한 얘기 있잖아요. 학교 이제 다니는 교복 입은 애들만 있으면 엄마 그 어슬렁어슬렁. 그럼 그 애들은 전혀 엄마를 의식하지 않는데 갑자기 엄마가 왜 날 보니? 아무도 안 봤는데. 내가 하나 닮았니? 내가 그 우리의 딘딘이 있었잖아. 그 우리의 딘딘이 있었어. 학교 다닐 때 그 딘딘이 일반인인데. 아 일반. 할머니끼를 그대로 받은 거예요. 아이고. 우스갯소리지만 재석이 형이랑도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이제 나은이는 뭐 공개되지 않았지만 재석이 형이 너무 자랑스러운 거야. 아빠가 TV에 나오는 거. 그래서 나은이가 아빠 못 알아보면 유재석 씨 막 이런 거 그런 얘기. 있나 봐요. 애기들 귀여워. 귀여워 애들. 하하 씨가 우리 막내 송이 덕에도 제3의 전성기를 누리고 계시는데 하마터면 뭐 송이가 없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이제 둘째 낳고 이제 그만해라. 되게 둘 낳고 많이 뭐 그만 둘. 얘기를 많이 했어. 왜냐면 이제 제가 그때 한창 공연을 많이 할 때인데 그래서 막 이렇게 공연을 하고 있는데 저기서 고은이가 별 씨가 이렇게 아기를 안고 이제 저를 이렇게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고은이는 그러지 않았겠지만 이제 저 혼자서 드는 생각이 너무 미안한 거예요. 사실 나보다 더 잘 어울릴 수 있는 분이 이 무대에 잘 어울릴 수 있는 분이 고은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안타깝다 해서 제가 이제 다짐을 했어요. 나는 이제 가수 별을 응원하겠다. 그래서 전체 회의하고 야 진짜 우리 고은이 한번 다시 볼 한번 시켜보자 해서. 그 마음이 걸리고 한 상태에서 저한테 5일의 휴가가 지어진 거예요. 원래는 저 혼자 가는 거였는데 미안하니까 가족끼리 다 같이 가자 해서 이제 둘째는 너무 어리니까 그때 첫째만 데리고 이제 하와이를 갔어요. 하와이에 가서 막 재밌게 놀고 있는데 드림이가 독감 같은 배탈도 오고 막 그래서 즐기지를 못했어요.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러고 있다가 마지막 날에 드림이가 조금 나아지고 나아지니까 어떻게 해? 축배를 들고 와인도 먹고 하다가 보니까 드림이 푹 잤구나. 드림이가 일찍 잠. 드림이잖아요, 드림이. 그래서 이제 그날이 그날인데. 그랬구나. 그랬겠네. 그런데 이제 이게 와 말이 안 되잖아요. 왜냐면 이 가수 별을 위해서 다 세웠던. 그러니까 그 콘서트를 다 잡아놨는데 말이야. 예, 네, 그리고 이제 송이의 그때 태명이 원래는. 하와이였어요. 와이. 근데 안 났어. 복덩이죠. 복덩이죠. 근데 고은이한테 너무 미안했었는데 고은도 지금 너무 좋아하고 장모님 눈을 못 찾아봤어요 그때. 미안해요. 죄송스러워. 그럼 어떻게 또 다시 송이 동생 생기는 거야? 아니 절대 안 그렇지. 우리 좀 와이 별씨. 얼마 전에 일본을 다녀오지 않으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은 오사카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오사카. 오사카. 절대 비교육과 갔다 왔어요. 네. 아, 그래요? 예, 예, 예. 아, 다짐했구나. 지금 뭐 다 마무리됐구나. 아내에게 첫째 아들 취급 당한다고.
뭐 이미지도 그런데 사실 그럴 때 있죠. 이제 와이프 눈에는 항상 어리잖아요. 그래요. 남편들은 그래. 누워 있거나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카톡으로 일을 좀 많이 보니까 카톡방도 많고 이런 식으로 업무를 보는데 자빠져 있지 말고 나와서 뭐라도 하라는 느낌으로 그렇지. 일하는 건데. 예, 그러면 저는 되게 좀 속상한 거예요. 저는 그치, 일하고 있는데. 사실 이 업무를 밖에서 보고 들어올 수도 있는데 그래서 그럴 때 계속 혼잣말 하면서 해야 돼. 뭐, 뭐라고? 아, 이걸 어떻게 하라는 거야? 나도 고심하고 있다. 진짜 하기 싫다. 일하고 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또 이제 화장실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변기 저는 이제 앉아서 하거든요. 첫째는 헷갈린단 말이죠. 그래서 이게 변기 커버 안 올리고 올리니까. 할 때도 있고 했는데 꼭 그 타겟이 제가 돼요. 오빠 왜 그래? 라든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나는 내가 안 했는데. 그 아이는 소변이 맑아요. 어른은 탁해. 무슨 얘기지? 나도 비타민 먹고 나도 비타민 그래. 애기도 비타민 비타민. 애기도 비타민 먹으면 노래요 형. 아 우리가 저기 하 시간 저 방송할 때 중간에 이제 뭐 슬럼프 방황기 때 본인을 잡아준 은인이 있다. 재석이에요? 기운이 쑥 빠지네. 방송 끝났으면 재석이 또 하고 또 한 번 더. 네. 시간이 이제 점점. 항상 재석이 하고 끝내는 거 아니야? 항상 루틴인데 내가 알고 있는 답이면 넘어가라니까. 감사 기도처럼. 정답! 아, 그래요? 수상 소감할 때 얘기를 못했어요. 아, 그래서? 그리고 나서 재석이가 뭐라 그랬어? 아니, 전혀. 너가 남았겠냐고. 전혀 아니야. 끝나고 가슴에 남았구나. 아,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어느 날 너무 감사해서. 어렸을 때 제가 방황기를 겪었을 때 친구들이랑 이제 술 마시고 이제 비틀비틀 대고 있는데 거기 앞에 차가 한 대 쓰더니 문이 찡 열리고 지나다 보니까는 재석이 형. 아야 일면식도 없었는데 너가 너무 좋아. 우리 언제 같이 한번 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함께 했던 친구들 앞에서 진짜 면도 많이 쓰고 예, 기도 살고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예, 엑스맨이라는 것을 엑스맨 사장님한테 찾아가서 부탁해서 마지막 기회를 달라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무도까지 이렇게 된 거구나. 그렇죠. 저를 이쪽으로 끌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중요한 시간이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제 마음이 이제 편안해지고. 아, 예. 엄청. 이거는 좀 진지 하면 안 돼. 편안하겠다. 전화와. 대긴 빼도 돼. 근데 이거는 빼면 안 돼.